하려고요. 남편이 제육볶음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는데 요걸로 파프리카에서 내일 아침도 한번 잠깐 먼저 준비하려고요. 앞다리살에다가 한번 말아볼. 원래는 좀 더 얇은 대패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한번 앞다리로 해보고, 별로면 앞으로 안 먹으면 되니까요. 요거 이렇게 3개 말았고요. 이따가 요거는 익혀줄, 지금 저녁 준비 먼저 하고 요거는 도시락이에요. 이렇게 양재서 냉장고에 좀 넣어놓을게요. 전에 만들었던 이타리버섯 한 번 더 만들려고요. 그다음에 너무 길면 구울 때 힘들어져서 이렇게 잘라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다져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약간 요거를 좀 살리고 싶어서.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쪽파넣을 거예요. 그리고 맛살도 넣을 거예요. 색깔 이쁘라고. 이 정도만 넣고 반죽하면서 섞을게요. 조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반죽. 어차피 이따가 아마 버섯에서 수분 나올 거예요.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뭐라고 해도 본인이 제일 긴장했을 텐데. 남편이 들어와서 요거 좀 맛보려고, 맛보라고 주려고. 오늘은 합작. 남편은 라면이 너무 땡긴다 그래서 라면하고, 저는 라면은 먹기 싫어서 그냥 밥하고 고기랑 해서 이렇게 먹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가볍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이거는 쓰지 장조림한 거고요. 여기 들어있던 계란을 이렇게 넣었어요. 오늘 이렇게 먹고 가요. 어제 오이가 7개에 3,000원 하길래 요즘 운동이 조금씩 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도 좀 할 겸 오이를 그냥 사버렸어요. 참고로 남편이 오이를 안 먹거든요. 저 혼자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오늘은 요 오이로 오이 냉볶하고, 우선 요거 오이 하나 먼저 닦아서 여기 잘라 올게요. 씨에 수분이 많아서 실패할 거예요.
이렇게 끝. 저는 미역 없어서 미역은 안 넣을 거예요. 양파는 매운맛 좀 빼려고 물에 좀 담가줄게요. 간장 하나, 식초 하나, 이렇게 해서 잠깐 양념해 둘게요. 한 10분 정도 놔둘게요. 동치미 육수 담고 이렇게 끝. 지금 조금 짜요. 근데 이따 얼음 넣을 거라 통깨만 이렇게 하면은 오이 냉국 끝. 소금에 살짝 절여줄게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재료 준비할게요. 아까 잘라놓은 마살다 꼼치 하나, 두 개 넣고. 저 그거 마요네즈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서 그냥 마요네즈 넣어요. 이렇게 김밥 소 완성. 헐, 조미된 김밥김이었어요. 나 그냥 김밥김인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죠.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소금 이렇게. 근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소금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 물이 너무 많은 게 단점. 요거 그냥 소금 후추에서 F에 돌릴 거예요. 이거 오븐에 구웠는데 한 번 더 프라이팬에 구우려고요. 오븐에 더 했다가는 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완성. 잘 먹겠습니다. 좀 맵지? 내가 고춧가루 매운 것 같아. 괜찮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오늘 도시락 이렇게 완성. 아침도 이렇게.